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안정훈 마스터입니다. 최근에 저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EUV 미니멈 피치 싱글 패트닝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그 논문의 총괄 저자로서 논문의 내용을 많은 분들께 그리고 보다 쉽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저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발표한 이번 논문은 EUV를 활용한 배울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배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울은 백엔드 오브 라인의 약자로 공정의 후반 단계를 의미합니다. 트랜지스터를 다 만들고 난 뒤 트랜지스터를 구동시키는 파워와 전기적인 신호들이 서로 이동할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울에서 그려지는 패턴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공정 기술은 발전이 필요했고 우리는 EUV를 도입해 더욱 미세한 패트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웠어요. SLO, 마이크로 브릿지 같은 분량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SLO는 오픈 분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곧 배울에서 만들어져야 할 길이 끊어진 상태의 분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브릿지는 숏 분량이라고도 부르고 의도하지 않은 길들이 서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분량을 말합니다. 곧 여러 개의 길들 중 서로 인접한 길들이 붙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EUV 공정에서도 하나의 패턴을 여러 번 나눠 패트닝하는 멀티 패트닝 테크놀로지를 개발 활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양산 관점에서는 MPT는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MPT는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는 공정의 과정에 계단 수를 계속 추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PT는 공정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생산에서 제작 시간은 곧 생산 비용으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결국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패트닝을 가능하도록 미니멈 피치 싱글 패트닝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 패트닝은 OPC, H, 포토, 소재 등 다양한 방면의 개선을 통해 이룰 수 있는데요. OPC, H, 포토, 다양한 요소 중 오늘은 하나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논문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바로 OPC입니다. OPC를 어떻게 개선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최적화였습니다. 패턴의 모양에 따라 필요한 OPC는 사이즈부터 모양까지 다양합니다. 간단한 규칙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SLO, 마이크로 브릿지와 같은 분량 개선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패턴에 각각 최적화된 OPC를 제작했습니다. SLO, 마이크로 브릿지 분량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OPC 최적화 방향은 앞선 블로그에 언급한 것처럼 간단합니다. SLO의 경우 1번 그림과 같이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마스크의 해당 부분을 두껍게 만들고 마이크로 브릿지는 2번 그림과 같이 의도보다 크게 패턴링 되어 발생한 원치 않은 연결을 방지해야 하니 마스크의 패턴을 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각 패턴에 최적화된 모양들을 모두 찾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적화된 OPC를 통해 미니멈 피치 싱글 패트닝 공정을 진행하였고 기존의 OPC를 사용했을 때보다 SLO, 마이크로 브릿지, 분량의 수가 확실히 줄어듦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분량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신뢰성 항목입니다. 실제 만들어진 패턴이 가혹한 조건에서도 연결과 분리가 잘 유지되는지 신뢰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신뢰성 항목 중 TDDB를 검증하였습니다. 분량을 줄였다고 해서 이러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저희는 최적화된 OPC를 사용하여 미니멈 피치 싱글 패트닝을 한다면 이러한 신뢰성도 유지되는 것을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결과들을 입증했고 결론적으로 공정 내 분량은 확실히 줄이고 신뢰성은 유지하면서 5나노 공정 미니멈 피치 싱글 패트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EUV가 아닌 EUV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논문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인터컨넥트 영역에서 EUV 미니멈 피치의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초 싱글 패트닝 테크놀로지 양산 공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패트닝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배열 패턴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양산 공정을 지닌 세계 최초의 회사인 것이죠. 앞서 설명한 배선의 단계, 배열에 적용되었었던 멀티 패트닝 테크놀로지를 싱글 패트닝 테크놀로지로 변경한 반도체 양산 공정을 개발했고 수율 개선과 생산 증산 효과 등 경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5나노에서 개발된 이 미니멈 피치 테크놀로지는 4나노, 3나노, 2나노 등의 선단 노드에 향후 활용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인터컨넥트 영역에 지속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